아니, 맞을 땐 안 아팠는데 아, 무슨 다리 못 피겠네 지금. 나 걸음도 진짜 못 걷는다? 야 미안한데 너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아 진심, 진심 힐을 못 신어가지고 야 웃기려고 그러는 거 방송 때문에 힐 신은 거 오늘 하이힐 신고 오셔가지고 네. 부르셔야 될 것 같으신데요? 아 맞아요? 아 큰일 났네. 아유 저렇게 맞고 나서 생각나는 거야? 맞고 나서? 야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이혼이야 이혼. 어 이혼이래. 어, 오빠. 여보세요. 어, 오빠 어디야? 나 지금 집이야. 그러면 나한테 좀 와. 응, 강남역 2번 출구로 와. 알았지? 강남역? 아이 뭐야 얘 또 언제 강남역을 간 거야. 현빈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라고 또 전화를 하네. 어. 그래도 왔네. 온 거야? 또 와요. 야, 얘 싸울 것 같다. 어, 싸울 것 같아, 싸울 것 같아. 야, 너 뭐야? 다리 왜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구두를 신고 왔네. 너 아까 나랑 얘기하지 않았어? 화났어, 화났어. 맞을 때는 안 아팠는데 지금 걷는 게 조금 힘들어. 아, 뭐야, 이거 맨발로 이게 말이 되니, 지금? 신발 있어? 업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응? 일단 신어. 일단 가. 이 사람도 있으니까 너한테 차에서 혼나. 어,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해?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아니, 나는 지금 그 톤으로 듣고 싶지 않고 응. 원래 네 톤으로 한번 얘기해봐. 아니, 원래 내 톤이 뭔데? 이게 내 톤이지. 억울한 톤이잖아. 억울하지. 뭐가? 설아 너는 아픈 아니, 거 위로받고 싶겠지만 저거는 위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 한 것도 아니고 나 솔직히 오늘 온 김에 진짜 얼굴에 스킨도 하고 와, 이렇게 물광을 하는 것도 그래.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어. 근데 응.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폭스 종아리에만 맞았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나 아침에 얘기했잖아. 이거 그만하라고. 이거는 남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무시라니까? 무시를 한 거라니까? 그렇지!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근데 지금 이미 한 거 어떡해. 아 그러니까 어떡해. 이미 했는데 이미 주사 다 맞았는데 그걸 빼내? 내가 분명히 다리에 콤플렉스 있다고 얘기했었고 알고 있었잖아. 다리는 건들지 마. 아 그거 하나 가자고. 너 이거 또 할 거잖아. 또? 응. 아니 있었잖아. 내가 진짜 혼자 택시 타고 갈 수 있었어. 근데 맨발로 진짜 택시 타기까지 걸어가는 거 자체가 진짜 남들이 날 너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내가 화나는 건 신경이 안 쓰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도. 그럼 난 다른 사람한테도 밀린 거네?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거냐 너한테? 오. 단단히 화났다. 어 저도 진짜 놀랐어요. 너무 화를 내서. 내가 이런 진짜로 이런 대접을 받고자 너한테 그동안 계속 너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각방도 이해해주고 그냥 네가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일종의 계약 같은 거야? 그리고 진짜로 평소에 저렇게 웃는 사람이 저렇게 화내면 진짜 맞아요. 진짜 7년 만에 처음 화내는 사람. 맞아.